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4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기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창세기가 그 포함된 토라에 관련된 전승 연가를 따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최초의 기록,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기록물들은 지금은 이제 모두 분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그 전승되고 있는 것은 모두 사본만 그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바이블 자체의 계산 방법에 의하면 창세기 즉 제네시스가 기록된 것은 BC 1600년경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BC 한 140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약한 200년 정도의 그 역사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엑소더스, 레비티커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넘버스, 그 다음에 드트로노미라고 하는 이제 다섯 권을 토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법률서입니다. 이 다섯 권을 모세스가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대상은 천지 창조 이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탈출을 도모하는 부분까지가 현재 제네시스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탈출을 다루는 책이 이제 엑소더스, 제네시스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엑소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록 매체는 역시 이제 파피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의 그 갈대가 워낙 그 품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 기록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파피루스가 이제 바이블의 기록 매체로서는 아주 적합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사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살펴볼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한 개요 파악을 이제 베이직 코스에서는 모두 마칠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용하거나 또는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친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 부사절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절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요약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지금까지 얘기됐었던 인트로덕션부터 베이직 코스까지를 이제 실제 문장을 이제 그 예문이죠. 예문을 이제 보면서 복습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직 코스에서 개념을 위주로 했었던 거와 달리 그 다음 코스는 이제 그 디테일한 문법의 일부를 포함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사절은 문장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사절이 갖는 특성은 완전 문장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that. 이 that는 뭐 접속사라고 하면 어디든 쓸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이제 쓸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들이 역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that나 이 의문사가 아닌 나머지 그 접속사들이 사실상 이제 99.9% 부사절을 이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문법적인 내용들인데, 그래도 이제 살펴는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s, 뭐뭐, 할 때, while, 동안, before, 전에, after, 뒤에, until, 뭐뭐 동안. 역시, 뭐뭐 동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까닭, 이유, because, as, 요것도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since, 이것도, 시간에서도 이걸 쓸수 있죠. 뭐뭐 때부터, 이렇게. 그러나 이제, 역시,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의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조건. 양보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형태의 해석이기 때문에 양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우, 얼도, 이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사절은 그냥 그 단어로 된 부사구와 함께 문장 구조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은 문장의 앞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또두개 이상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분이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16장 8절 얘기입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이 이제 그 the end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요거 he를 주어로 보고 said를 타동사로 본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멘토가 얘기한 거 하고, 그런데 이분은 하갈은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사레스 메이드, 즉 해서 그 사례의 여종이란 뜻이죠. 해서 이제 요거를 동격으로 보니까 이건 이제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접목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whence부터 go까지를 직접목적으로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사형식으로 본 거예요. 사형식으로. 대단한 겁니다.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인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원문은 여기에 지금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여기에 콤마가 찍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콤마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끼어들은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은 거로 쿼테이션 마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갈부터 시작해서 고우까지가 이제 쿼테이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said 다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said의 목적어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답은 3 형식입니다. 답은. 그러나 4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11절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angel, 그 천사,
누구의 천사냐면 그 The Lord, 야훼의 천사죠. 이렇게 해서 뒤에서 형용사 구어로 꾸며주고 있고, 또 이 크게 얘가 이제 그 명사로 주어가 되겠죠. 말했습니다. 역시 타동사죠.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Her, 그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녀가 누구죠? 예, 하갈, 하갈이죠. 이 비홀드를 앞으로는 이제 감탄사로 그 보기로 했으니까요. 자, 너는 이 목적어, 그러니까 said의 목적어가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근데 어쨌든 그 목적어 안에서 얘가 주어가 되겠죠. are, 지금 우리나라 참 현대 영어에서 are입니다. 너는 뭐뭐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with child, I와 함께 있다, 그런 거죠. I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share,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어는 요 앞에 do, 즉 you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S가 될 겁니다. 똑같은 S가. share, bear, 나타, son, 아들 하나를, Nathan인데 여기에 share니까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에 또 주어가 지금 빠져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우가 여기에 주어로 들어올 겁니다. 너는 share. 사실은 이제 여기에 should로 써야 되는 거죠. should로. 근데 어쨌든 요 share는 뭐뭐할 것이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불러야 한다. 불러주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건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 분석을 위해서 이건 불러주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가 되겠고, his name. 요게 이제 그 실제 목적어가 되겠죠. 이름을,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예, 그의 이름은 이 아들,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마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른다. 이게 오형, 저기 사형식이 아니고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이죠. 왜냐하면 여기 히즈 네임하고 이스마엘이 같은 의미니까 오형식이 되겠죠.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여호와께서 had heard, 완료형이죠. 들었어요. 뭐를 들었느냐? 이게 목적어죠. 예, 너의 그러니까 어려움, 고난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He, 그는, will be, 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이 누구죠? 예, 그 아들의 아들. 하갈의 아들. wild man. 그러니까, 여기서 야생의 또는 거친 이런 의미인데, 정착한 농부처럼 사는 게 아니고, 유목민으로서 산다 이런 의미죠. His hand, 여기서 his 역시 마찬가지로 하갈의 아들이죠. 여기서 hand는 손이지만 이제 생계 수단 또는 이제 삶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의 손은 위협이 될 것이다. against 적이, 그러니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every man's hands,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will be가 빠져 있는 거죠. 요 옆에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against him,
그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희 마찬가지죠. 예, 하갈의 아들이에요. 쉐어 두에요. 거주할 것이에요. 어디에 거주하느냐? 인더 프리젠스.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of all his brethren 해서 요게 이제 형용사구로 뒤에서 프리젠스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형제들의 안전에서 거주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사실상 이제 요 프리젠스라고 하는 것은 적이란 뜻입니다. 적. 그러니까 그는 그 형제들의 그 원수로서, 그러니까 적으로서 또 거침돌이 되는 그런 상태로 거주하게 또는 살게 될 것이다. 슬픈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지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그 아이작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에이브람의 그 아이작이 이제 유대인의 이제 선조가 되겠고 이 이스마엘이 지금 현재 이제 이슬람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부터 벌써 그 어려운 상황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녀는 누굴까요? 예, 뭐 좀 심플하죠. 예, 하갈. 하갈은 코드 불렀어요. 뭐를 불렀냐면 더 네임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Of the Lord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뒤에서 대트절이 이 롤드를 꾸며주고 있죠. 예, 댓.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그 이 빠진 주어가 바로 이 롤드죠. 예. 스페크. 스피크의 지금 과거로 쓴 거예요. 말을 한, 또는 불른. 누구를 불렀느냐? 그 그녀를, 하갈을 불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요게 이제 하갈이 한 말이죠. 도우. 요 도우. 그러니까 당신과 이 가드는 동격이에요. 예. 당신 하나님. 께서 시스터 보셨어요. 누구를 봤느냐? 나를 봤다. 이거죠. 하갈 나를 봤다. 그렇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제 말을 했죠. 그 이 sad의 그 목적어가 이제 이 뒤에 쭉 나오는 거죠. 끝머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머리까지 해서 이제 sad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질문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사라서 have 동사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완료형. 조동사인 have가 앞으로 나온 건데 여기에 주어는 이제 I가 되겠죠. 이 I는 누구죠? 예, 하갈이죠. 예. 내가 또한 여기서 다 부사죠. have looked 여기 have looked가 이제 서술어가 되겠죠. 보았다. look after까지네요. 예, look after 보았어요. 누굴 보았느냐? 힘을 보았어요. 힘이 누구죠? 예, the Lord죠. 그리고 이제 대트절이 그 이 뒤에서 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어가 지금 빠져있죠. 형용사절이니까. 예, the Lord. Lord가 see me. 나를 본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Wherefore,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웨어, 그 샘물, 그러니까 그 샘물 곁에서 하갈이 그 천사한테 지금 그 얘기를 이제 걸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물을 워즈 코드 이제 불려졌어요. 그 샘물이 뭐라고 불려졌느냐면 비올라 하이루이라고 이제 불러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단은 이 문장 자체는 끝났는데 예의 그 이제 의미가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앞에 나왔던 얘기죠. 하나님을 내가 봤다. 누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살펴본 그런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비엘라 하이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거예요. 그 지명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보고요. It is between. 요 it은 뭐죠? 예, 더 웨어죠. 예, 그 샘물. 그 샘물은 어느 사이에 있었어요. 어디 사이에 있었느냐면 카데시와 베레드라고 하는 이게 다 지역 이름이죠. 예, 카데시와 베레드 지역 사이에 있었다. 요 카데시 베레드 이거는 그 가나안 내서는 조금 밑에 쪽에 있는 그 황무지 입구입니다. 하갈은 bear 낳았어요. 낳았는데 요게 이제 사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그 낳아주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누구에게 낳아줬느냐? 에이브라함에게 이게 그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아들 하나를 낳아주었어요. 그리고 에이브라함은 콜드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뭐라고 참 누구에게 이름을 붙여줬었냐면은 his sons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떻게 붙여줬느냐면은 이즈마엘에다 이렇게 이제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형식이죠. 그리고 his son이라고 이 son에 대해서 이제 위치절이 이렇게 이제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갈이 나준이죠. 근데 요게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예, 요 목적어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위치. 그리고 이 위치가 이 썬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다. 그런 구조니까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Abraham은 was 이었어요. fourscore 요게 8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구어니까요. 그냥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was fourscore and 6 years old 해서 이제 이 형식 문장이 되겠죠. 86세였습니다. 언제? 이제 부사절이죠. 예, 외는 접속사가 되겠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해서 삼형식 문장이 되겠고 누구에게 낳아줬느냐? 에이브라함에게 낳아준 거죠. 해서 요 웬하고 짝 띠는 그 부사의 가로가 여기서 이제 끊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브라함 아브라함이 was 그 90 years old and 9. 그러니까 99세 되던
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절이 이제 지금 문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문두에 부사가 있을 때는 이 뒷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예. 그때 더 롤드 여호와가 어피얼 나타났어요. 누구에 나타났느냐? 에이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일형식 문장이 되겠죠.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된 거예요? 더 롤드가 생략된 거죠. 더 롤드가 S, 세드가 타동사로 말하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하고 이 뒤가 이제 전체가 목적어절이죠. 예, 명사절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I, 나는, am, the almighty God, 전능한 여호와다 해서 the almighty God이 이렇게 명사로 보어가 되는 거예요. I의 보어. 그래서 이게 2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walk, 요거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의 주어는 do, 그러니까 에이브람, you의, 그러니까 walk before me. 그러니까 일형식이죠. 이게 명령 하나만 딱 있으니까. 예. 내 앞에서 걸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걸으라는 거는 걸음을 걷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삶을 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살아라. 그리고 역시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 앞에 주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지금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be 너는 뭐 해야 된다? perfect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보어로 2형식 문장이 되겠죠. 너는 완벽해라. 완벽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And I 나는 여기서 나는이 누구죠? 예, 더 롤드가 계속 지금 에이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만들 것이다 또는 여기서는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세울 것이다. 나의 언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Between 나와 and 너 사이에 이렇게 이제 부사 구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지금 빠졌죠? 예, 예, and 때문에 이 아이를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I will multiply 여기까지는 서술어죠. 예, 풍성하게 하겠다. 뭐를? 예, 너를 풍성하게 하겠다. 아주 뛰어나게 해서 여기서 풍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 살게 하겠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 이 고대 시대에 아주 중요한 내용, 자손을 잘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nd Abraham, 그러자 이제 그 아브라함이 fell. 여기서 fell는 떨어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렸어요. fell, his face, 그의 얼굴을 여기 on이 땅 위에 바짝 붙이다라는 의미에서 on이 쓰인 거예요. 예, 땅에 대충 이렇게 구부린 게 아니고 땅의 얼굴을 바짝 댄 거예요. 그리고 가드 여호와는 얘기했어요. with him 그에게 그러니까 에이브라함이죠. 에이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aying 이제 분사 구문이 들어왔죠. 이게 문장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부사 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saying은 실제 그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지만 삼형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 4절에 나오는 얘기가 이 say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형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s for me, 그러니까 나는 비어도 이제 이게 큰 뭐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내가 이걸 뭐 큰 결심을 했다든지 또는 놀랐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추임새로 넣어주는 말로 보시고 my covenant 나의 언약은 is 일형식이에요. 이제 with thee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share죠. be 될 것이다. or father 그러니까 그 아비 조상이 될 것이다.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father부터 여기 nations까지가 이제 명사 구가 되겠고요. 여기 share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의 문장을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죠?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절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복습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개념 위주로 한국어를 통해서 이제 영어를 접근하게 하는 이제 형태로 봤는데요. 복습을 할 때에는 예문을 이제 직접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